아 이거 뭐가 이거 동글동글해 진짜 못생기네. 제가 좀 동글동글하네요 그죠? 원래 동글동글한 건 알고 있었는데 여, 이래 보니까 더 동글동글하네. 풀페이스 네 근데 일단은 안전장비들 장부류들은 착용해보시고 어느 정도 조금 그릇 불편함은 감안을 하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좀 내 신체적인 특성에 맞게 조금 맞아야지 좀 편안하게 오래 착용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착용했을 때는 불편합니다. 장갑이라든가 헬멧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써요. 약간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거는 쓰다 보면은 내 신체 모양에 맞게 늘어나서 아니면 내 피도 어느 정도 눌려서 괜찮은데 요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딱딱한 그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안 맞으면 요 위쪽 두상하고 요거 안 맞으면은 헬멧을 좀 다른 헬멧으로 바꾸셔야 돼요. 요 부분은 피팅이 안 됩니다. 일반적으로. 그래서 뭐 몇몇 중고 헬멧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면 내 피 청소하려고 뜯었다 보면은 요 헬멧 스티로폼 부분을 숟가락이든 인두건 가지고 이제 찢어가지고 그거를 좀 내 두상에 맞춰서 얇게 깎아낸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헬멧들은 그것 때문에 헬멧 교체하기는 그렇고 자체적으로 셀프 피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. 편하긴 편한데 이게 헬멧 관리 안 했는 분들 헬멧 쓰면은 그러니까 중고 헬멧을 보면 어차피 가져와서 내 피 싹 다 뜯어가 빠는데 그 있죠 남자의 냄새 이 좀 심하게 납니다. 헬멧에 남자의 냄새가 그대로는 못 써요. 근데 솔직히